안녕하세요, 캥지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영양제 공복 시간에 먹어도 될까에 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험 방법은 영양제를 먹기 전 공복 혈당과 케톤 수치를 확인하고요. 영양제를 먹은 뒤 15분 간격으로 1시간까지 혈당과 케톤을 측정하면서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혈당과 케톤 수치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혈당의 오르내림을 보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자극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거를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케톤 수치의 변화도 함께 봐야지 정확하기 때문에 두 개의 수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험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촬영을 하고 있어서요. 차림이 좀 자유로운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혈당과 케톤 수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96이 나왔습니다. 케톤 수치는 1.0이 나왔습니다. 호흡케톤 수치는 4.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영양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는 제가 평소에 먹고 있던 종합 영양제로 먹을 예정이고요. 자, 이 종합 영양제고요. 이 영양제가 하루에 두 알을 먹게 되어 있어서 두 알을 먹을 예정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영양제예요. 자, 그럼 15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나서 혈당과 케톤 수치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97이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1.1이 나왔습니다. 호흡케톤 수치는 6.2가 나왔습니다. 그럼 15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를 먹은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혈당과 케톤 수치를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97이 나왔습니다. 케톤은 1.0이 나왔습니다. 호흡케톤은 6.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15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양제를 먹은 지 45분이 지나서 혈당과 케톤 수치를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89가 나왔습니다. 혈액케톤은 1.1이 나왔습니다.
호흡 개토는 6.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5분 뒤에 마지막 측정을 하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양제를 먹은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혈당과 케톤 수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94가 나왔습니다. 혈액 케톤은 0.7이 나왔습니다. 호흡 케톤은 6.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캡슐 형태로 된 종합 비타민을 먹고 영양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혈당의 변화는 먹기 전 96, 먹은 뒤 15분 간격으로 97, 97, 89, 94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45분에 수치가 내려갔다가 60분에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혈당 측정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변화폭은 사실 크게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수치입니다. 좀 찝찝하신 분들을 위해서 혈액케톤과 호흡케톤의 수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혈액케톤의 수치는 영양제를 먹기 전 1.0에서 이후 15분 간격으로 1.1, 1.0, 1.1, 0.7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60분에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호흡케톤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호흡케톤은 영양제를 먹기 전 4.8이었다가 이후 15분 간격으로 측정을 했을 때 6.2, 6.6, 6.5, 6.3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15분에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 굉장히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45분에서 60분 사이였을 때 혈당이 떨어졌다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혈당이 항상성을 유지할 때 살짝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 정도 변화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혈액케톤 수치와 호흡케톤 수치도 그 변화 안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이 이렇게 쭉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저의 결론은 공복 시간에 캡슐 형태로 된 영양제 먹어도 된다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대부분의 비타민들이 식사와 함께 했을 때 흡수가 좀더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할때 좋은 영양제들은 식사랑 같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 면에서요. 그럼 다음 영상은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가루로 된 단맛 나는 유산균. 공복 시간에 먹어도 될까에 대한 실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괜찮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명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혹시 친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